만나면 좋은 친구 MBC 세종시 연서면 쌍유리. 이곳에는 예술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예술활동을 하는 쌍유리 예술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정원을 품은 갤러리 카페가 눈길을 끄는데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벚꽃과 진달래가 손짓하며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 지난해 세종시에서 열린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에서 아름다운 정원상을 수상한 곳이기도 합니다. 꽃과 나무를 사랑해 손수 정원을 가꿔 온 이태근 씨. 본업은 조각가지만 정원을 돌보는 일 또한 중요한 일과입니다. 제가 조각을 하기 때문에 큰 작품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를 심어서 야외에다가 제 작품을 놓기 위해서 이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좋고 꽃이 좋고 해서 돈만 생기면은 나무 사다 심고 꽃 심고 했습니다. 또 작품들하고 정원하고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저도 지치는 줄 모르고 정원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저한테는 이 장소가 천국입니다. 갤러리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드넓은 공간 곳곳에 예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고 편안하게 쉬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데요. 화사한 색채의 회화 작품들은 이태근 씨의 아내이자 화가인 최희진 씨의 작품들입니다. 전시가 계속 바뀌는 공간이에요, 이 갤러리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전시는 이제 저하고 저희 남편 전시해서 부부 전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다음 전시는 이제 도자기 전시가 또 준비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 없을 때는 짬짬이 또 작업도 하고 있고요. 갤러리 한 켠엔 최희진 작가의 작업실도 있는데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은 느낌을 화폭에 그대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제 작업이 자체가 좀 약간 자연을 보고 제 나름대로 단순화해서 표현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단순화해서 틀을 자꾸 깨려고 해요. 나무는 꼭 이색이어야 되고 뭐 하늘은 꼭 파란색이어야 되는 그 틀을 깨고 제가 입히고자 하는 색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색깔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이태근 조각가는 돌과 한창 씨름 중인데요. 재료의 특성 때문에 작업 과정이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작하는 과정은 좀 힘들고 그런데도 완성했을 때 그 성취감도 있고요. 또 재료가 오래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일단 공구 자체도 여러 가지 좀 위험한 그 도구를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돌의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몇십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두부 같은 느낌처럼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는 뭐 그런 과정이 지치고 힘들다 하는 것보다는 그 순간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잘 되십니까? 아, 네.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부부이자 동료 예술가로 한 길을 걷는 두 사람. 작품 활동을 함께하며 고충도 이해하고 조언도 구할 수 있어 부부는 서로에게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작품에 이렇게 매료돼서 푹 빠져서 막 그 작업에 심취하고 싶을 때 훨씬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게 넓죠. 그거를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술가 부부는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그런 이제 같이 공감대도 같이 통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작품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단지 이제 경제적인 것만 뺀다면 네, 완벽하죠. 네. 대전시 중구의 한 갤러리.
이곳에서는 서로의 풍경되기란 이름으로 이태근, 최희진 부부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시회를 여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두 작가의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작가님은 서로 예술적인 영감을 공유하실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도 두 분의 사랑이 느껴질 만큼 좋은 시너지를 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쁜 봄꽃도 즐기고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두 분의 작품도 함께 관람하시면서 이번 봄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여성의 얼굴을 소재로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온 이태근 작가의 작품들. 돌조각 특유의 조형성에 회화적인 이미지가 더해져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 특히 이제 감정이라는 부분. 대리석은 입자가 좀 곱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의 섬세한 표정을 잘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커다란 얼굴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나무 위에서 쉬고 있는 새들이 보입니다. 최희진 작가는 쉼 시리즈를 통해 싱그러운 자연의 에너지를 표현해왔는데요. 자신의 그림을 보며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자연으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 얼굴이지만 자연을 연상케 하는 느낌으로 얼굴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보면 나무 등 뒤에 새가 이제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 작품에 이제 새가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오는 긍정의 에너지들을 얼굴 쉼 시리즈에 그리고 또 이제 나무 쉼 시리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쉬어갈 수 있는 그늘도 됐다가 때로는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두 사람. 조각가 남편과 화가 아내가 함께 선보이는 서로의 풍경되기 전시회는 4월 20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이 들어있는 작품이고 또 전원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작품 속에 들어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 작품 감상하시면 저희의 어떤 삶을 또 이렇게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부부는 서로의 삶에 오랜 풍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온 세월의 무게만큼 작품 세계 또한 깊고 넓어졌는데요. 세상을 향한 위로와 치유의 의미를 각자의 방식으로 담아내는 두 사람. 앞으로도 예술이라는 험난한 길에 서로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방에만 계세요? 아, 네, 주방에만 있어요. 왜요? 바빠서 일을 해야 돼요. 아니, 밖에 벚꽃이 엄청 예쁘게 폈던데 손님 그거 못 보세요? 전자 손님은 못 봐요. 손님들은 봐요. 직접 해요. 음식이 잘 못 나가거나 퍼지거나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거의 밖에는 화장실 가는 정도. 그러면 이 밖에 일은 누구 하세요? 아, 밖에는 아들이 책임지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별 신경 쓸 게 없어요. 이제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제가 쭉 지켜봤는데 지금 시간이 12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이 두 바퀴가 돌았어요. 네. 원래 이렇게 잘 돼요? 평소에도 바쁘긴 바쁜데 지금 꽃피는 계절이라 조금 더 바쁜 건 있어요. 그럼 평소에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렇게 손님이 많으세요? 네, 날 좋을 때만요. 계절 좋을 때. 계절 좀 많이 타거든요.
근데 봄, 가을철에는 특히나 많으시고. 웨이팅 해야 돼요?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원하신 자리, 이쁜 자리를 맞춰드립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많이 오면 그만큼 좀 여유가... 여유는 항상 없어요. 아! 잘 되는 사람이 항상 그러시구나. 아니, 진짜 항상 여유는 없어요. 저희는 쉬는 날도 없거든요. 돈 또 벌려가지고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 집만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게가 뷰가 이쁜 것도 하나 있고요. 또 사실 싸고 맛있습니다. 딴 데 시장가보다도 요즘은 저희가 많이 싸게 팔아요. 막리담회로. 저희 가족들은 다 요식업에 종사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음식에 대해 맛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요. 맛도 있고 멋도 있는 가게다. 자신 있습니다. 와, 보세요. 이런 데 왔으면 이 정도는 깔아줘야 한다. 이거 솔직히 막 칼국수, 국수 전 다 알지만 이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두부조림. 호박. 와, 식감이 구름 같아요. 추천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얼큰 갈국수. 산초가루가 살짝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와, 끝맛이 살짝 착 혀를 치는데요, 매콤함이? 걸쭉해서 매운탕에 약간 어죽 같은 느낌이 나요. 이 분위기, 이 맛. 와, 이게 5,000원이라고요? 와, 봄을 담은 한 그릇. 이렇게 푸짐한 게 5,000원이라고요? 거의 양푼이 대야 같은데요? 와우. 벚꽃이 필 때 꽃샘 추위가 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추위가 녹아버립니다. 아니, 여기가 웨이팅 맛집이래요. 손님들이 오픈하자마자 엄청 많이 온다고 하셔가지고 미리 이 음식을 세팅하고 찍었거든요. 근데 이거 찍는 그 20분 사이에 다 찼어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걸 뒤에서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손님이 가득가득 차고 있어요. 근데 기다릴만 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생 감자입니다. 감자야! 얘가 진짜 알바를 한대요. 감자가 오고 나서 쥐가 없대요. 쥐 잡는 고양이 감자. 감자야! 설거지하러 가자. 설거지해야지. 일할 때는 부추전, 집에서는 전구지찜! 집에서 먹던 찌짐이 아닌데요? 밀가루보단 이 부추, 전구지 향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와, 맛이 지기는데. 고소해, 참기름. 왜 이렇게 탱글탱글하지? 딱 깔아놓고 어떤 게 좋냐면요. 벚꽃이랑 이 주위의 풍경이 딱 병풍처럼 이렇게 딱 자리를 지켜주잖아요. 그 사이에서 먹는 이 맛은 조금만 먹어도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요. 벚꽃이 떨어졌어. 이 꽃잎 보이세요? 여기서는 이거 먹어도 됩니다. 집 근처에선 안 돼요. 문서산이니까 먹어도 돼요. 봄이 달아요. 혼자 한 그릇 더 시키신 건가요? 아니요, 늦게 나와가지고 이게 인기가 많은 거래요. 맑은 갈국수. 오, 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강아지 펜션 있는데 찾다가 울산에 있다 해가지고 그냥 가족 여행 온 거예요. 아, 그 울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네, 네. 마산 사람이에요. 오! 대박! 언니가 여기 맛집이라 해가지고 근데 11시에 이제 연다고 해서 왔는데 벌써 만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맛있어요. 오, 기다렸는 만큼? 그만큼 맛있어요. 가격도 괜찮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궁금한 게 등산을 가는 길이에요? 아니면 갔다 온 길이에요? 정상 찍고 내려온 길이에요. 네. 어느 산이요? 여기 문수산.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힘이 안 들어 보이세요? 하도 말했어.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여기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곳이어서 매년 옵니다. 올해는 처음 왔고 벚꽃 피는 시즌 맞춰서 왔어요. 여기는 딱 이 시즌에만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좋아요. 아까 올려서 보니까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건지셨어요? 아 글쎄요. 집에 가서 확인해봐야 될까? 너무 맛있어요. 칼국수도 진짜 맛있고 감자전도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요. 겉바속촌. 겉바속촌. 그러면 드레스코드 맞춰 오신 거예요 지금? 아 아니요 저희는 그냥 집에 있는 옷 입건 건데 마음이 맞았네요. 그냥 입고 와도 나 이 정도다. 네 저희는 뭐 산악회니까요. 고도 600m, 하늘 아래 처음 만나는 마을, 때묻지 않은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 늦은 봄을 기다리는 포산마을로 지금 떠나보시죠. 경북 3대 오지에 꼽히는 영양, 그 영양 안에서도 외지인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무릉도원을 찾는 심정으로 산을 오르다 보면 한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마을은 행복고도 600인 자리로서 들숨과 날숨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20가구가 사는데 한 식구처럼 오손도손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한 행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입니다. 15만 평. 한 마을로 치자면 작은 동네 느낌이 나는 곳. 몇 안 되는 주민들이 어깨를 맞대며 사는 여기는 포산마을입니다. 여기를 부를 때 머구리라고 불렀어요. 머구리는 머루의 사투리입니다. 머루를 이제 한자로 바꾸면서 포산이란 이제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래전부터 산머루가 많아 마을 이름이 포산이라 불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잘 자라는 농작물은 따로 있습니다. 뭐 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뭐 좀 잘 크네요. 예, 잘 크는데 더 잘 크라고. 예. 자꾸 들다 봐주고 있어요. 남들 한 번 다니는 거 뭐 세 번, 네 번 다니면 지가 알아서 더 잘 커주겠죠 뭐. 그러니까 날짜도 있어요. 자연의 후한 인심을 닮아 농부로 살아가다 보니 초보 농부였던 그녀도 지금은 베테랑이 다 되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버섯, 머루 그렇게 합니다. 2000년도에 왔으니까 23년 됐죠. 아침에 나오면 진짜 바람 맛있어요, 이 동네. 나중에 기회 되면 여름에 텐트 들고 오세요. 아니면 차박해도 돼. 고원 분지로 된 마을이다 보니 고랭지 농사가 발달되었고 물까지 풍부해 농사 짓기 좋은 곳. 그래도 자연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산에 있습니다. 요새 일찍 나오는 나물이 있어서 그 분재나물 채취하러 가요. 분재나물이요? 예, 전어라고 하는데 향이 아주 좋아요. 봄이 되면 나물을 마트에서 사 먹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지천에 널린 나무를 캐고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어 포산마을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일상적입니다. 사람 손이 갔는가 하고 안 갔는가 하고 향이 틀려요. 식감도 좀 이게 더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먹을 때도 기분도 차이가 나죠. 힘들게 이렇게 따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불편함은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 그들이 이 마을에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산마을은 배추만큼이나 고추도 많이 재배하는데요. 고추의 고장 영양답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고추에 사연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의 분여 회장인데요. 해발이 높아 있긴 해. 이거 고추가 잘 돼요, 여기. 밭도 있고. 고추도 참 좋다고 맨날 이제 높았다고 고추 사러 많이 오는 거 보면 편하죠, 영양고추. 어머니, 그리고 이제 고추로 또 뭐 이렇게 예. 음식이 있다면서요? 고추 뭐야? 고추죽요? 고추죽이요? 예. 40년 전 포산마을로 시집 오게 된 그녀. 그 당시 누구나 그랬듯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가장 흔했던 건 고추였기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레시피입니다. 오늘 우리 아저씨가 어머니 옛날에 해먹던 거 그거 좀 한번 고추죽 한번 해보자 먹어봐라 해먹어보자 그래가 내가 했거든 이거 배아파 지금은 먹고 살기가 그때는 힘들어 좀밀가루 넣고 지금은 좀 해놔 있긴 해 잡쌀가루도 넣고 뭐 소고기도 넣고 다 했거든요 버섯도 넣고 그때 아무도 없었다. 세월은 맛을 더하고 레시피는 사연을 곁들여 고추죽은 마을의 공식 음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는 고추죽 그 맛이 참 궁금하네요. 아직 진짜 좋습니다 맛이. 둘이 먹다 누가 뭐 없으면 모르겠네. 맛이 진짜 맛 좋습니다. 고추 연어 담백하게 맛있어요. 많이 맵지는 않습니다. 약간 뭐 알코올하고 뭐 먹기 맛이만이다. 작은 마을이지만 매력만큼은 어느 곳 못지않은 곳. 그래서인지 마을 곳곳에 숨겨진 명소 또한 많은데요. 굽이굽이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도장골도 그중 한 곳입니다. 자연이 잘 만들어낸 수직 협곡이 있고 또 선녀가 목욕하고 갈 만한 선녀탕도 있고 여기가 아주 크고 웅장한 곳은 아니지만 작고 아둠한 우리 마을의 이제 그 소중한 보물 같은 곳이죠. 포산마을로 시집 온 사람이라면 잊지 못할 장소도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자주 왕래도 어려웠던 시절 친정의 그리움과 시댁의 엄함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시집 간 딸이 저 마을에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친정 엄마가 저 밑에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고 해서 엄마와 딸이 만나서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회포를 푸는 자리죠. 모녀가 오랜만에 만나 마음을 풀고 휴식을 취한 장소가 이곳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종종 찾는 휴식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 조금 더 가까운 곳, 생각을 비우고 쉬기 좋은 멍 전망대입니다. 행복고도 600인 자리고 그리고 마을이 부채경처럼 한눈에 다 보이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이면서 또 해가 지면은 별을 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여기 자주 이렇게 올라오죠. 최근 들어 마을이 조금씩 알려지고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에 대해 다시 돌아보면서 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으로서 챙기고 살펴야 될 것이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 200여 년 전에 이제 천주교 모라산 성지가 있고요. 의병 활동을 하시던 실돈석 장군의 최묘 한제회사의 그 산소도 있고요. 그리고 장구맥이 살아있는 생태계의 보고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많은 것을 편하게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처음 닿는 곳 포산마을. 묵묵하게 지켜온 사람들이 있어 늦은 봄이 기다려지는데요. 마음의 휴식이 필요할 때 행복고도 포산마을로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원한 맛이 특징인 대한민국 대표 식재료 오이. 뿌리와 잎 그리고 줄기까지 전체를 먹는 웰빙 채소 새싹쌈입니다. 1년 내내 거의 아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부모님과 함께 부지런히 오이 농사를 지으며 스마트팜으로 새싹쌈 재배까지 도전하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살기 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찾던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나는 농부 성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성기빈 청년 농부예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찾아오면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 지금 특별한 거 여기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네, 그럼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 볼까요? 특별한 게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얼른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우, 뭘 이렇게 꽁꽁 싸매두셨어. 그런데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찾아보시면은 예, 보일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예. 눈을 동그랗게 뜨라고요. 자, 살펴보니까 있다. 있네. 이건 바로 오이잖아요. 오이. 이곳은 오이 재배 하우스예요. 탐스럽게 오이가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귀한 거 맞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한 20년 전에 건축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귀농을 하셔가지고 저도 고등학교 때 농업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같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이가 귀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귀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오이가 엄청 귀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일손이 좀 부족한데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진 리포터의 오늘의 미션, 귀한 오이 농사. 아니, 농부님, 제가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돼요? 저희 이제 유인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키가 자꾸 자라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집게로 유인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게로 집어주고 집게발을 따주는 겁니다. 이 오이들은요, 심은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만큼 자랐다고 해요. 오이는 빠른 성장 속도에 맞게 계속해서 관리해줘야 한다네요. 하우스 14동에 2,800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봄, 가을로 해가지고 2월 20일 날 한번 심고 40일 정도 키우고서 정식 이제 수확을 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3-4일 후에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따가워가지고 빨리 하게 되는데요? 따가워. 따가워. 진짜 따가운데요? 뭘 따갑다 그러세요? 따가워. 손 찌가 말 뻔했네. 가위로 자르면 안 돼요? 어떻게 일은 좀 할 만하세요? 아니, 일은 너무 쉬운데 네. 너무 심심해요.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오이를 좀 한번 따드시면서 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일하면서 먹어도 되나요, 바로? 네, 그럼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작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오이들도 다 먹으면 오이 맛이 나거든요. 근데 오이가 너무 작지 않아요. 이게 맛이 날까요? 맛있죠? 약간 아직 작아서 그런지 말라비 틀어진 맛이 나요. 이걸로 그 장아찌 담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상품으로 팔지는 못해가지고 이거를 판매는 못하고 있고. 그래요, 작은 오이 말고 다 자란 오이 맛, 그 맛 좀 알려주세요. 좀 자라니까 여기에 좀 물이 가득하네요, 수분이. 그렇죠, 수분이 좀 있죠. 7월 초까지 이제 수확을 마치고 밭을 새로 만들면서 7월 말 그쯤에 정식을 다시 하면은 이제 9월 초쯤 수확을 하게 되고 그건 이제 한 11월 말까지 저희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농부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수입도 좋나요? 네, 저희는 작년에 오이로 3억 2천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또 새싹쌈을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매출을 하면은 일반 직장인보다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새싹쌈이라고 하셨어요? 네, 새싹쌈이요. 네, 그렇습니다. 성기빈 농부는요, 오이 농사를 지으며 새싹쌈 재배에도 도전 중입니다. 이게 이제 새싹 인삼이라는 건데 저희가 1년근을 사와서 이거를 이제 이파리를 피워서 파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거는 지금 분모수경 방식으로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뿌리보다 잎의 사포닌이 8배에서 10배가량 훨씬 높습니다. 새싹삼은 뿌리를 주로 먹는 산삼이나 인삼과는 달리 뿌리와 잎 그리고 줄기까지 전체를 먹는 웰빙 채소에 가까운데요. 성기빈 농부는 이 같은 새싹삼을 재배하기 위해 분무 수경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네요. 보통 이제 새싹인삼을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 담수 형식으로 많이 재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인삼에 균이 생기면은 그 담아져 있는 물이 오염이 되면서 모든 뿌리가 다 썩어버리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쏴서 다시 버림으로써 농약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성스럽게 재배 죽인 새싹 인삼. 이거야말로 오늘 수지치가 찾던 귀한 거군요. 좀 쓰죠. 이게 잎은 좀 쓰고요. 좀 뿌리는 좀 단맛이 납니다. 제가 삼을 먹었으니까 네네. 제가 10만 원어치를 지금 먹은 거죠? 아니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한 뿌리에 한 500원 정도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500원이요? 네. 이 오이는 얼마예요? 그 오이는 지금 경매가로 한 7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식당에 지금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화장품이나 뭐 홍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활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기다리던 새참 타임 먹고 하자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고기? 아니 그 삼겹살이잖아요. 아 오이와 새싹삼을 곁들여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어따 맛있겠다. 짜잔. 와 이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셨는데 지금 너무 배고픈데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그래. 근데 저는 이거 상추랑 고기 쌀 때 이거 좀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상추에다가 이제 상추에다가. 이런 새싹삼을 이렇게 넣고 이제 뭐 삼장에 마늘에 파절이까지 응. 먹어볼게요. 어따 수진 씨 가득 또 넣네. 어따 욕심 많다. 어따 어때요? 아 먹었으면 말 좀 해봐요. 무슨 맛이에요? 이? 어따 말해봐요. 이렇게 먹으니까 좀 씁쓸한 게 전혀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게 나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먹을 때 삼만 이렇게 먹을 때는 좀 씁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상추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어갖고 먹으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자주 드세요? 고기 먹을 때? 아들이 안 줘요. 생거진천은 살아서는 진천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물이 맑고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다양한 농산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진천 백곡에서는 30여 농가들이 품질 좋은 오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기빈 청룡농업인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친환경 새싹삼 재배에 도전 중이며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족 농사를 하시니까 조금 다툼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뭘로 이렇게 말다툼 같은 거 하세요? 비료나 뭐 약 주고 뭐 이럴 때. 요새 새로운 그런 뭐 이런 지네들이 하는 뭐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물들어 있다. 내가 주면 그게 못 마땅한 거지. 예. 다른 거는 없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말을 안 하지. 아, 극복이 아니네요. 몰래 주십니다, 몰래. 티격태격해도 이처럼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으며 내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오늘은 진천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오이와 친환경 새싹삼까지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맛있는 오이, 새싹삼, 신맛다. 충북 진천은 사람 살기에도 좋고 농작물이 자라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구슬땀 흘리며 오이 농사를 짓고 고소득 작물인 새싹삼을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채소, 고기, 밥 등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식사법. 쌈만한 게 없지. 쌈의 기본 하면 역시나 쌈밥. 그리고 쌈밥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우렁쌈밥.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우렁이를 전체 요리로 해서 해무침, 탕, 뭐 강된장, 고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서 드시는 쌈밥집이 우렁 쌈밥집입니다. 양평 우렁을 고집하는데 이유가 양평이 물이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잠깐 한 8개월 정도를 다른 데서 써봤거든요. 근데 냄새가 비린내가 훨씬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양평 왕우렁이만 저희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좀 탁하지 않는 거, 맑은 거. 그리고 우렁이 큰 것은 보면은 검정색 부분이 작아요. 그리고 흰 부분이 많고, 왕우렁이들은. 우와, 진짜 통통하다. 콩가루가 들어가서 콩 자체가 볶으면서 단맛이 나요. 그래서 짠맛을 잡아주고 또 된장을 저희가 일부러 야채랑 이렇게 해가지고 짠맛을 빼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쌈밥집의 생명은 이 쌈장 아니겠어? 우렁이까지 와르르 이미 맛있다. 상추, 배추는 기본으로 나가고 특수야채들이 그때그때 제철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손님들이 대부분 좋아하신 걸로 많이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바삭바삭한 부침개까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서비스가 재방문을 부른다니까. 요새 솔직히 너무 경제 힘들잖아요. 다들 주머니 사정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집은 진짜 혼쭐 내줘야 돼. 먹어서 혼쭐을 내드려야지. 상추에 밥 먼저 올리고 우렁 쌈장만 올려서 기본으로 한 쌈. 보통 해무침, 강된장, 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서 드시거든요. 새콤한 입맛도네. 하지만 뭔가 2% 부족해. 역시 고기가 있어야지. 양념해가지고 볶아서 이제 여기 식탁에서 데워서만 드시게 하거든요. 그거를 제일 많이 선호하셔. 한 90% 정도 그걸 드시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고기 양껏 올리고 우렁 쌈장도 야무지게 올려서 이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누추하고 정말 조그만 가게인데 37년 동안 안 잊고 이렇게 와주시고 오실 때마다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맛있다고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힘으로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 또 지금 이렇게 경제사정 안 좋을 때도 버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번엔 어떤 쌈밥이 기다리고 있을까? 실내 분위기만 봐선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가게는 골프장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고등어 쌈밥 메뉴를 전문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 음식이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등어 쌈밥을 메인 메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묵은지는 국내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국내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산이 풍미도 좋고 담백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냄비에 무 먼저 쫘르르 깔아주고 고등어를 올리는데 아니 대체 몇 마리가 들어가는 거야? 고등어를 바로바로 했을 때 고갈비라고 하는 그 뼈까지도 오랫동안 조리해 놓으면 이게 이제 연해지고 더 담백해지고 고소한 맛이 더 납니다. 저희가 고등어는 팔팔 끓여서 이렇게 조리하는 시간 한 3시간 정도고요. 더 담백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8시간 정도는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전문점을 찾기가 어렵지. 보통 정성과 노하우로는 만들기 어렵다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등어하고 조합이 맞는 게 이제 상추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열무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어하고 조합이 잘 맞고요. 그 외에 계절에 따라서 최대한 손님들 다양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어볼까? 사장님, 왜요? 아, 고등어 가시까지 발라주는 섬세한 서비스. 상추에 흰쌀밥 올리고 큼직한 고등어 한 점, 새콤한 묵은지 한 조각. 네, 고등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야채하고 같이 먹는 게 이제 맛있는데요. 묵은지 한 점, 고등어 한 점, 된장하고 이렇게 같이 마늘이나 고추 이렇게 같이 싸서 드시면 되게 저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늘을 넣으니까 알싸하니 좋다. 저희는 이제 묵은지가 맛있는 집이기 때문에요. 이제 묵은지 닭도리탕이라고 해서 촌닭에 묵은지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묵은지 촌 닭도리탕을 이제 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골프장 손님 또는 이제 광주에서 먼 길이지만 시간 내서 오시는 손님들, 그다음에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저희 음식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저희 음식을 알리는 게 목표입니다.